지금 현재 상황이 물이 상당히 찬 같아요. 지금 잡어를 낚으면 잡어의 어체 체온이 상당히 차가운 걸로 감지되거든요. 오늘 여기 데이트상 한 16도 정도 수온이 나오는데 등해돔이 활성도가 높으려면 최소한 18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수온이 높게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음력으로 6월 6일 원래는 장마 시즌이 이제 조금 빨리 좀 시작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장마 시즌 한 중앙에 들어가 있거든요. 며칠 동안 지금 낚시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민물 유입이 아마 많이 돼가지고 지금 물색도 아주 탁하고 낚시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조량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바다 수온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기가 지금 활성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죠. 떨어져 있는데 이제 낮에 이제 좀 일조량이 좋아지면 조금 이제 등해돔의 활성도가 좀 좋아질 때 그때 아마 대상어가 물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바늘은 살색 그 핑크 바늘 4호를 체결했고요. 크릴은 제가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릴을 낄 때는 뭐 여러 가지 끼는 방법인데 머리 버튼 끼는 방법도 있고 꼬리 버튼 끼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꼬리 버튼 끼는데 주의할 점은 바깥쪽에 껍질 쪽을 바늘이 귀가 바늘 끝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바늘 모양으로 바늘을 넣는 게 아니고 왼손을 밀어가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흡입을 했을 때 이물감이 없었겠죠. 이런 형태가 예민한 등해돔을 낚기 위한 크릴 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는데 이게 등해돔인가? 잡어의 움직임하고 조금 다른데. 아하, 등해돔이네요. 아, 사이즈 잘다. 긴꼬리 등해돔인데 사이즈가 너무 자네요. 여기가 지도상으로는 호랑이 완전 꼬리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완전 호랑이 꼬리 부분인, 우리 지도상 가장 꼬리 부분인데 긴꼬리 등해돔이 나오네요. 예전에 긴꼬리 등해돔이 여기 잘 비치진 않았는데 수온의 변화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크니션 저 진행자 검성철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과메기로 유명한 구룡포인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시즌이 장마 시즌입니다. 오늘이 음력 6월 6일 며칠 동안 상당한 양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포인트를 이곳저곳 탐색하다가 이 구룡포 등해돔 낚시가 낚시 방송에 방송이 거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곳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등해돔 낚시를 하면서 이곳의 등해돔 낚시의 패턴과 그리고 이곳 지형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이제 호미곶이라고 우리 동해 일출로 유명하죠. 동해에서 가장 일출이 빨리 뜨는 곳이 저곳입니다. 대보고 여기가 이제 석병리라는 곳입니다. 석병리의 이 포인트 이름은 이제 땅콩녀라는 포인트고요. 석병리 이쪽은 아마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동해 아니죠. 동해 아니고 조류의 움직임 또 뭐 동해안답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물색은 자전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흐린 물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등해돔 낚시는 조금 맑은 물색이 이루어질 때 등해돔 낚시가 잘 되는데 오늘 현재 등해돔
물색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구룡포 낚시의 매력과 백해동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대를 선택을 했고요. 원줄은 합사 0.6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외부 환경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좀 가는 원줄을 선택을 해서 예민한 백해돔의 입지를 받기 위해서 합사 06을 선택을 했고, 목줄은 지금 1.5 목줄을 지금 5m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1.25 목줄을 한 두 발, 3m가 채 안 되게 넣었습니다. 1.25면은 아마 백해돔 30 중후반까지는 제압할 수 있는 강도가 나오는 목줄이고요. 그리고 목줄의 투명성과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사용할 목줄을 1.25로 시작해서 조금 입질이 극한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0.8호까지 조금 낮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는, 어신찌는 제로시 오렌지 계열로 선택을 했고요. 이 오렌지 계열은 찌가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레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레드 컬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린 컬러, 그리고 이 오렌지 컬러는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이 오렌지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처럼 흐린 날씨에 선택을 하면 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채비가 정렬되고 수중에 들어갔을 때 수중의 움직임도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렌지 계열의 제로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찌스톱은 소자 찌스톱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늘은 크릴색 4호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백해돔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 뭐 20 중후반 정도의 백해돔이 낚일 거라고 생각하고 바늘을 좀 작게 선택했고, 조금 더 입질이 예민하다고 판단되면 3호를 선택을 해서 3호, 오늘 4호 이렇게 두 가지 호수를 가지고 백해돔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백해돔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딱 크다. 야, 백해돔 자, 이쁘다. 열쇠고리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싶네요. 아, 백해돔 차다. 물이 저 위쪽 대보 쪽으로 좀 가면 좋은데 지금 물이 완전히 안쪽으로 이렇게 받치니까 잡어 분리가 안 되네. 잡어 분리가 안 돼. 이제 찌하고 밑밥하고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현재 지금 잡어 분리가 안 돼요. 물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붕어네, 붕어. 붕어 사이즈네요. 지금 물이 너무 안쪽으로 받쳐가지고 이 발밑을 노리고 있는데 발밑에는 작은 사이즈의 뱅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온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뱅에돔이 지금 낚이는 거 보면은 목줄질을 한번 넣어볼까. 아, 떠서 물었네. 빠졌다. 떠서 물었어. 빠졌어.
채비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지금 이제 02번 찌를 넣었고요. 그리고 찌 스토프를 하고, 지금 제가 잘 사용하진 않는데 목줄 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목줄 찌 부력은 한 G5 정도 부력이 되고요. 그리고 수심은 대략 한 2m 정도. 지금 물이 탁해서 평광 환경으로 백예돔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느낌상 지금 해가 떴기 때문에 백예돔이 조금 부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예감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이제 어신찌로도 그냥 어신찌 채비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민할 때는 목줄찌의 채비 전달과 어신찌의 채비 전달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목줄찌를 사용해서 한번 어신 전달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예돔이 부상을 해서 무네요. 자, 이게 한 23 정도 되겠네. 개축 사이즈는 안 되고. 백예돔이 부상해서 무는 게 맞네. 으쌰. 아, 또 사이즈가 아쉽네. 일반 백예돔. 한 23 되겠네요, 23. 히트, 오, 이거 25 되나? 이제 해가 나니까 확실히 백예돔이 활성도가 좋아졌어요. 사이즈는 작은데, 으쌰. 아, 일반 백예돔. 아, 쏘는 차요. 거기가 차. 고기 어두운 색깔이 컬러가 나죠. 채색이 어두운 컬러가 난다는 거는 지금 수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동해안 쪽에 낚시 패턴이 대부분 백예돔이 부상을 했을 때 입질을 해요. 통상적으로 뭐 깊게 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름 시즌에는 백예돔이 거의 부상해서 입질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채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해안에는 이제 목줄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목줄찌를 사용한다고 낚시의 정도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채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줄찌에도 다양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목줄찌를 이제 기본 수심청을 해서 백예돔이 부상했을 때와 또 바닥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패턴인데, 일반인들은 목줄찌 낚시를 할 때 보면은 목줄찌의 수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줄찌 낚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줄찌의 수심이거든요. 백예돔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기 때문에 수십청에 맞는 목줄찌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밑밥을 쳐서 백예돔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상을 했을 경우에는 목줄찌를 극한적으로 1m에서 1m 50 정도로 낮춰 가지고 낚시를 하지만, 또 예민할 때는 목줄찌를 가지고 한 4m 정도 수심을 또 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줄찌가 정렬되면 신찌가 자연스럽게 잠기게 하는 그런 채비, 즉 목줄찌 내비게이션 채비도 있죠. 그래서 목줄찌가 어느 정도 수심층을 유지하고 되면 이제 서서히 잠기게 해서 신찌로 입질 받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목줄찌입니다. 그래서 목줄찌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수심청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예돔이라고 파고드네요. 그래도 이게 목줄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할 때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댕해돔이 부상해서 물죠. 부상해서 물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밑에서 무는 고기들은 랜딩을 할 때 수월하게 같은 체격이면 수월하게 랜딩이 되는데 부상해서 무는 댕해돔은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채색이 어둡죠. 채색이 어두워요. 으이씨. 몇 마리 낚다 보니까 얘들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죠. 딱 주둥이에 걸렸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상태에서 지금 입질을 한다는 그런 상태를 전달하는 거죠. 바로 빠지잖아요. 가라. 이제 바늘에 있는 크릴이 거의 이제 저걸 됐어요. 이제 채비 정렬돼 여신지가 들어가네요.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채비가 정렬되면 불에 의해서 어신지가 직각으로 딱 서게 돼요. 딱 서고 어신지가 그 다음에 잠기고 다음은 이제 어신지의 반응이 오죠. 어신지가 살짝 잠길 때 챔질을 했거든요. 챔질 타이밍이 거의 딱 맞다고 봐야죠. 얘는 25가 넘겠다. 얘는 25가 넘네. 제가 고기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 목줄을 1.25 쓰다가 1호를 써서 약해가지고 뜰채로 들어서 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27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예, 해가 나니까 조금 활성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몽굿을 노려서 시야의 변별력을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야, 얘들 또 부상해야 뭔데 입질이 약하네. 야, 신발아. 자, 이제 주종이 이런 사이즈들이에요. 23, 4 요 정도 사이즈인데 보통 이제 백해돔의 무리는 비슷한 사이즈들이 낚여요. 그리고 얘들이 습성상 30이 되기 전까지는 군집 생활을 하죠. 군집 생활을 하면서 같이 모여 다니고 특히 이제 치어 때는 더 같이 모여 다닙니다. 치어는 뭐 무리들이 뭐 50마리, 60마리, 70마리 이렇게 군집 아주 큰 군집 생활을 하다가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독립을 하거든요. 독립하는 크기가 한 30 정도 이상 되면 조금 독립성이 강해져요. 그리고 40 정도 되면 더 독립성이 강해지고 그때 40 정도 되면 대략 뭐 한 7년 이 정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바다의 영양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긴 수온과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철저하게 독립 생활을 하죠. 그리고 50이 되면 더 철저하게 이제 독립 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사이즈들을 마리수로 낚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사이즈들이 백해돔이에요. 오, 그래. 이런 사이즈도 있어야지.
자, 요거는, 야,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된다. 제가 목줄을 약하게 써가지고 간결을 제압하면 안 될 것 같아. 야, 그래도 나와주네요. 오, 30이 되겠는데요? 구릉포 뱅에동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마리수는 나오는 것 같아요. 마리수가 주종이 이제 23 정도 되고, 한 25, 30, 한 30 조금 되는 사이즈 한 두 마리 났고, 아침에는 긴꼬리 뱅에돔이 몇 마리 나왔고, 오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뱅에돔이 나왔는데, 그 냉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 있는데 이게 조류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몇 가지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로 이제 목줄지 사용할 시에 그 단순한 목줄지의 기능 외적으로 목줄지의 수심이라 그럴까, 부려, 그리고 바늘에 미끼가 있을 때 목줄지의 형태, 그리고 입질을 했을 때 목줄지가 잠기면 바로 챔질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지의 반응이 왔을 때 챔질하면 후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최남단이죠. 구릉포 호랑이 꼴입니다. 여기가 뜻깊은 낚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마리수는 아쉽지만 또 시즌에 또 큰 사이즈의 뱅에돔이 나온다고 하니 오늘은 이것을 만족하면서 오늘 낚시를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낚시방송